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B550 품질 비교표입니다. 이 B550 제품은 인텔은 사용을 못해요. AMD를 위한 메인보드로 AMD CPU 젠2, 젠3를 위한 제품이에요. 젠2, 젠3면 2000 시리즈, 3000 시리즈가 아니고 3000 시리즈, 4000 시리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되어 있는 제품 중에서 3000 시리즈 G 붙은 거 혹은 차후에 나올 4000 시리즈 G 붙은 APU까지 포함이 되겠죠. X570 대비 칩셋 대폭은 살짝 낮은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품은 상당히 잘 만들어놨는데 만약에 칩셋 대폭을 줄이지 않으면은 X570은 팀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낮춰놨어요. 하지만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로스파이어라든지 다중 GPU를 위한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고요. 그리고 B450보다는 분명히 나은 칩셋 대폭을 가지고 있어요. B450 기준 2.0 곱하기 6레인, 그리고 B550 기준 3.0 곱하기 4레인이기 때문에 대역폭이 한 1.5배 정도 높은 편이에요. 어찌됐든 450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B450과 X570에 아주 큰 격차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 중간에 끼워 넣을 만한 제품은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뭐 이런 칩셋 같은 거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각 제품 보면서 품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아수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수스는 지금 미출시 제품이 꽤나 많습니다. 스틱스 라인업은 아예 등록도 안 돼 있어요. 터프하고 프라임 제품은 등록이 되는데 차차 뭐 스틱스까지 다 등록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프라임은 프라임 B450 MK, 프라임 B550 MK, 프라임 B550 M-A, 프라임 B550 플러스 이렇게 세 제품을 내놨는데요. 셋 다 쓸만하지가 않아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지금 전원부를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주황색 부분이 V코어라고 위에 녹색 SOC랑 다르게 직접 코어에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부분이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딸랑 4페이지예요. 눈에도 보이죠? 이 4페이지인데 4페이지면은 뭐 B450 터프 플러스나 프로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B450 터프 프로를 많이 썼던 이유가 1페이지당 상부 스펙 두 개, 하부 스펙 두 개를 가지고 있어서 450 치고 나름 온도도 착하고 전력 공급을 잘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놈은 뭐예요? 페이지에 세 개의 모스펫밖에 할당이 안 됐어요. 상 하나, 하 두 개. 그러니까 B450 터프 프로보다도 못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볼 필요 없이 450보다 못한 놈. 네, 그렇습니다. 450보다 못한 놈이 이 M-K, M-A입니다 근데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 뭐 17만원, 16만원 하고 있죠. 살 값어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나 이더넷 칩셋도 구형 리얼텍 1기가 랜이나 아니면은 옛날 887 칩셋 그걸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전원부도 부실하고 가격은 더 비싸요. 어차피 이 라인업 사시는 분들이 막 레인 대역폭이 아주 중요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뭐 SSD 하나 하드 하나 이렇게 달아 쓰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놈들은 진짜 메리트가 없습니다. 특히 그냥 M-K는 방열판도 없어요. M-A는 조그만한 방열판 달아주거든요. 결국 요놈들 다 제끼세요. 왜? M-A는 좀 페이커도 썼어요. 4 플러스 4에서 8페이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6페이지보다 8페이지가 좋겠네요. 아니요, 요 추가된 2페이지는 뭐다? 지금 녹색으로 칠해진 거 보이시죠? 초크만 두 개 추가해놓은 거예요. M-K랑 전원부 구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당 1 플러스 1 구성으로 바꾸고 원래 2에서 2 플러스 2였는데 거기다 초크 두 개 추가해놓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똑같은 제품이라 보면 되고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프라임 그냥 풀 ATX 플러스는 어때요? 프라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 하나 하 하나를 이제 8페이지 방식 듀얼 아웃풋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페이지지만 뻥튀기 시켜놓은 건데 요놈쯤 되면은 이제 B450 터프 프로랑 비슷한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B450 터프 프로랑 비슷한 품질인데 22만원이거든 이더넷이나 오디오는 여전히 싸구려 쓰고 있고 방열판도 비싸고는 터프 프로랑 비교해서 뭐 특별히 크지도 않습니다. 얘네들 세 개는 그냥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50 터프 프로 얼마입니까? 128,000원이죠. 온놈을 갖다 비벼도 가성비로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여튼 프라임 시리즈는 다 제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터프는 어떤가요? B550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품질이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라이버 MOSFET 썼어요. 드라이버 MOSFET 썼기 때문에 위에 뭐 출력이 더 높다 하더라도 이런 N채널 MOSFET은 절반의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교가 안 될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방열판도 Z490 터프 플러스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재활용했어요. 아주 대형 방열판 보이시죠? 저 주황색 치는 게 통째로 다 방열판이에요. 금속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쿨링 그리고 충분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급 정도 되면은 3950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더넷 칩셋도 2.5기가 리얼텔 랜 그리고 오디오도 ALC1200 나름 고급진 것을 사용했고요. 요거 와이파이 모델도 있어요. 와이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AS200 2.4기가 랜을 지원하는 그런 와이파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얘 전원부 품질은 X570P랑 동급이고 거기에다가 방열판은 더 큰 걸 사용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놈들쯤 되면 이제 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품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뭐 21만원, 24만원 그리고 아마 요건 한 23만원 정도에 나올 텐데요. 요거면은 돈 2-3만원만 더 못하면 뭐 사죠? X570 어로스 엘리트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품질은 괜찮은데 가격적으로 너무 메리트가 없습니다. B550. 그래서 아수스 터프 시리즈도 좀 더 지켜봐라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나머지 미출시 제품인 스트릭스 시리즈를 봅시다. 스트릭스 F 같은 경우에는 X570 스트릭스 시리즈랑 동일한 전원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6 곱하기 듀얼 아웃풋, 그러니까 12페이지라고 봐도 되겠죠. 12페이지 플러스 2 SOC 해서 총 14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방열판은 Z40에 썼던 걸 또 재활용을 했네요. 이 방열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좌측에 있는 플라스틱 떡개가 사실 발열 해소에 좀 방해를 하는 편이라서요. 이쁘긴 한데 인텔랜 2.5기가 짤 썼고 사운드도 1200보다 약간 더 위에 있는 1220을 썼어요. 그리고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도 AS200으로 괜찮은 거 사용했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밀릴 게 없어요. X570하고 비교해도 칩셋만 B550일 뿐이지 사실상 X570 중상급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랑 지금 터프 출시가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아수스는 아시아 고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메리트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튼 제품 자체는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넘어갈게요. 스트릭스 I도 괜찮게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400A급이니까 이 정도면 뭐 3900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튼실하게 나왔다고 얘기해드릴게요. 특히 방열판에는 기존 제품에는 보이지 않던 이런 팬까지 추가를 해줬어요. 전원부 방열판에 팬이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체형 수냉 사용하더라도 3900급 정도 발열은 커버를 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인텔랜 2.5기가짜리 그리고 1220 사운드 칩셋 AX200 모든 거 다 나름 중상급 보드에 들어가는 구성으로 싹싹 만들어놨습니다. 제품이 가격만 메리트가 있다면 살만한 제품이 되겠죠. 하지만 아수스라서 그건 기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스트릭스 E 제품입니다. 스트릭스 E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페이지예요. 전원부에 14개, V코어 기준으로 14개의 MOSFET, 그리고 언코어, SOC 부분에 2개의 MOSFET 해서 총 16개의 MOSFET을 사용했어요. 전부 다 드라이버 MOS로. 방열판은 Z490 거를 재활용하긴 했는데 이놈이 전원부 구성만 따지면 크레 동급이거든요. 그러니까 X570 크로스 헤어 동급이요. 최상위 제품.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름이 B550인데 X570보단 좀 싸게 나오겠죠. 가격적으로 이게 만약에 30만원, 20만원 후반대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 올케랄 정도로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30만원 중반에 나올 것 같아요. 여튼 에이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공개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평가는 어렵고요. 터프 플러스부터는 나름 괜찮은 품질을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프라임 시리즈는 전부 다 패스하시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 프라임 볼바에 그냥 B450 터프 프로를 사용하세요. 아수스는 여기까지 결론 내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즈락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에즈락은 놀라운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예, HDV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놈이 전원부 한번 보세요. 헐변하죠? 뭔가 많이 헐변합니다. 드라이버 모스 아니고 엔첼렌 모스 패스를 보는데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상하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4페이지밖에 안 된다고요. 총 모스펫 숫자가 뭐다? 엔첼렌 모스펫인데 불구하고 8개밖에 안 썼다. 보통 뭐 이거 16개씩 쓰고 그러는데 8개밖에 안 썼어요. 대단하죠? 여러모로 이거는 A320 좀 좋은 제품 써도 이거보다 모스펫이 많이 박혀있거든요. 그리고 방열판도 막 달렸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쓰는 EX-A320 게이밍 같은 거요. 노답이죠? 노답입니다. 이더넷 칩셋도 싸구려 썼고 오디오 칩셋도 싸구려 썼는데 방열판도 안 달았어. 저 전원부에 그냥 이건 없는 제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일체형 PC에 이런 것들 싸게 집어넣고 막 광고하는 거 절대 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프로4는요? 프로4는 전원부 품질이 B450 프롬4랑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비450 프로4가 아마 뭐 듀얼 아웃풋인지 더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페이지일까요? V코어 기준으로. 그 다음 1대1 대응이에요. 요 놈도 똑같습니다. 1대1 대응 모스펫 상 하나 하 하나에 6페이지입니다 전원부 구성이 똑같은데 가격적으로는 또 메리트가 없어요. 15만원 정도 하는데 B450M 프로4는 얼마죠? 9만원 8만원 중반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원 6만원 더 주고 똑같은 제품을 산다는 거랑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만 방열판이나마 좀 더 큰 걸 사용했고요. 오디오 칩셋은 상급 칩셋을 쓰고 있네요. 근데 이거 원가 얼마 안 할 텐데 방열판 뭐 한 5천원 할라나? 오디오 칩셋 올린다고 뭐 만원 넘게 단가가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B450 프로4를 쓰고 말지 아니면 X370M 프로4를 쓰고 말지 요 B550 프로4는 좀 애매한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ITX 보드는 어때요? ITX AC부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얘는 전원부 어중간해요. 3700급 정도는 커버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약간 어중간합니다. 조금 더 튼실하게 한 400A급 정도 넣어줬으면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내가 어중간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방열판입니다. 방열판 두께 한번 보세요. 자, 소켓 사이즈 보시고요. 소켓 사이즈 보면은 밑에 게 오히려 더 크게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방열판이 왜 이래? 방열판이 그냥 뭐 연필 두께예요. 내가 보기엔 이건 쿨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3700도 제대로 못 쓸만한 방열판 사이즈예요. 그래서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도 사실 ITX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저가형을 사용했고요. 오디오나 이더넷 취소도 다 떨어지는 거고 뭔 얘기다? 사지 말라.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패스하겠습니다. 팬텀 게이밍 4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프로4랑 똑같아요. 전원부 구성이 뭐 볼 거 없겠죠. 프로4랑 똑같으면은 결국 얘 B450 프로4랑 동급일 텐데 얘도 제끼랑 제끼고 나면 이제 스틸레전드부터 볼게요. 스틸레전드 에징의 제품이에요. 좋은 제품 내놨는데 바이오스를 엉망진창 해놨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전원부가 너무 부실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요번 스틸레전드는 다릅니다. B550 스틸레전드만큼은 나름 괜찮게 내놨어요. 코어 기준으로도 8페이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드라이버 모스 50A짜리를 썼기 때문에 전원부 품질 괜찮아요? 가격이 18만원인게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방열판도 상단도 있고 측면도 있고 다만 이것도 Z490 방열판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단점을 가져왔어요. 위에 지금 저 화려하게 빛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플라스틱 덮개거든요. 통째로 이거 입고 거가 막 7도에서 10도 차이 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발열해서는 방해를 하더라고요. 좀 아쉽긴 해요. 하여튼 그 부분을 빼고는 리얼텍 2.5기가 RM 거기에다가 오디오는 ALC1200 나름 상급. 나머지 부분은 욕할 게 없어요. 요 부분만 살짝 아쉬운 거예요. 발열 해소에 조금 방해를 끼치는 IO 덮개 쉴더 저거 하나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찌됐든 8페이지급이면은 3900 정도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요 덮개 때문에 어지간하면 타워형 공랭 쿨러를 꽂아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D15 같은 거요. 그럼 3900X도 이 보드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M보드 보여드렸잖아요.
풀 ATX 스틸 레전드는 그보다 더 좋아요. 가격적으로는 얘는 한 20만 정도, 15,000 정도 더 비쌀 텐데, 보시면은, 무려 12페이지를 어디다가 뒀다? 코어 부분에 12페이지를 뒀어요. 드라이브 모스로. 이 정도 등급이면은, X570 타이치랑 동일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X570 타이치. 그 40만원짜리 보드. 30만원, 뭐 후반 40만원은. 그 보드랑 동급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부는. 다만, 방열판이 똑같은 이유로 아쉽습니다. 측면에 IO 실더, 저 이쁜 부분 있잖아요. 덮개. 그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는 방해를 끼칠 겁니다. 뭐, 이더넷이나 오디오 칩셋은 괜찮은 거 썼고요. 그래서, 요 익스퍼하고 스텔젠드하고 전원부 디자인이 똑같거든요. 요 두 놈은 3900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X570 굳이 필요가 없는 분, 그 정도의 확장성이 필요 없는 분, 공랭으로 짜서 쓰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 안정화돼서 한 뭐 10만원 후반대 정도로만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에 비싸고 뭐 갈아치우고 3900과 조합해서 쓰면은 정말 좋을 제품으로 눈에 보여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있기 때문에 추천 모르게 넣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은 현재 나오는 제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저거였어요. B250 팬텀 게이밍 ITX입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모스펫이에요. ISL99390 어디 썼는 거죠? 유니파이나 갓나이크에 썼던 그 모스펫을 가져다 썼습니다. 이게 90A급이라서 6개만 박아도 540A급이 되거든요. 진짜 넉넉한 출력을 보여주는 거죠. ITX 보드 치고는요. 근데다가 방열판도 꽤 큼직해요. 얘는 저 덮개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통짜 금속이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황색을 칠했는 만큼 전부 다 방열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칩셋도 인텔 2.5기가, 그리고 오디오도 ALC120 상급,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도 AS200으로 충분히 상급 제품으로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가격만 잘 잡아주면은 ITX 보드 기존에 B450에는 선택할 만한 게 마땅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3900급을 커버칠 만한 거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B450 뭐 어러스 아이나 아니면은 그 에즈락과 B450 ITX 보드 같은 경우에는 3900 집어넣으면 100도 찍는 거 우습거든요. 근데 이 정도쯤도 되면은 100도까지는 지킬 리가 없을 거예요. 발열 해소만 적절히 잘 해주신다면 스파클릭 같은 걸로 3900 쓰는데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ITX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저렴하게 짜실 때. 그 위에는 이제 PG 제품하고 타이치가 남아있는데, PG는 사실상 이게 왜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스틸레전드하고 이스퍼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 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부 구성이 똑같아요. 방열판에 히파만 달아놨던 것 빼고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B550 타이치, X570 타이치보다 전원부 구성만 봐서는 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7+7 700A급 그런 전원부를 구성하고 있어요. 아주 빵빵하죠. X570 타이치가 6+6인데 얘는 7+7이에요 전원부 히트파이프 연결하는 방열판 썼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얘도 덮개를 쓰긴 써서 온도는 높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히트파이프 썼다면은 상단에 뚜껑한 저 방열판이 같이 쿨링을 해주기 때문에 발열이 여기 모였던 게 위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최고급 제품인 3950X를 집어넣더라도 충분할 겁니다. 딱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기다 인텔 2.5기가 램 썼고 ALC120 그리고 AS200 와이파이 모든 게 다 안 떨어져요. 램 속개 같은 게도 T토폴로지를 사용했다고 적혀있던 것 같더라고요. 램오버가 정말 잘 된다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던데, 뭐 자기네 5400까지 넣어봤다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는 뭐 X570에 비해서 오버가 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X570보다 내가 생각에는 오버가 비슷하게 되거나 더 잘 될 것 같아요. 램오버 기준으로 보면. 근데 나 전원부도 더 튼실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팀킬 제품이에요.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은 굳이 X570 갈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요. 여튼 에즈락은 눈에 띄는 제품이 좀 있었습니다. 나쁜 쪽은 눈에 띄는 제품 요놈, 그리고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 요 두 놈들. 가격만 공개되고 나면은 다시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주겠지만 에즈락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오는 거 보고요. 이제 기가바이트 넘어갈게요. 기가바이트는 하위 애들은 눈물 나요. 일단 요 M 어로스 엘리트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구성이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페이지 숫자를 다섯 개를 해놓고 상모스펫 하나, 하모스펫 두 개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페이지 숫자를 10개를 해놓고 상 하나, 하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하단 출력이 이 네 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모스펫이 부하가 큰 편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부하를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출력량이 높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요 놈은 요 네 개 제품 똑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B450OL에서 1페이지 추가했는 수준밖에 안 돼요. B450OL 때 발열 심하다고 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내가 비추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1페이지 증가했는 수준입니다. 물론 뭐 B450OL보다 나와서 3700 쓰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온도상에도 문제가 없고. 근데 뭐 3900 쓰기에는 사실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는 수준이고요. 3950 사용하기에는 부실해서 못 버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바로 들어요. 구성만 봐도 사실 대충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실사용해서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여튼 비추천합니다. 방열판 듀럽 에디션 너무 작고 B550M 게이밍은 그래도 좀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700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X게이밍 에디션은 이쁘게 만들어 놨긴 했네요. 어로스 엘리트도 나름 능직 그 M 어로스 엘리트도 나름 큼직한 방열판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냈다 이더넷 칩셋은 8118 리얼텍, 그러니까 8111의 변종 싸구려 칩셋을 썼고요.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싸구려를 썼습니다. B450OL보다 뭐 1페이지 추가되는 수준인 뭐 좋다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수준의 제품들이라서 추천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B550이라서 비싸게 나올 건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제끼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 기가바이트는 M이 안 붙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풀 ATX 사이즈의 B550 어로스 엘리트부터 보세요. 이 B550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정도면 타이치급이라 그랬는데 어우 9등급에 전원부를 가지고 왔어요. X570 어로스 엘리트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플러스 6 SIC650 50A짜리 썼잖아요. 651 그러니까 600A급의 출력을 보여주고요. 방열판도 좌측 상단 둘 다 나름 큼직하게 박았습니다. 발열해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리얼텍 2.5기가 램 ALC1200 여기서부터는 이제 쓸만한 등급이에요. 어지간한 X570 중급 중상급을 들고 와도 비벼볼 만한 칩셋만 다르다 뿐이지. 근데 갑자기 함정 카드 하나 B550M 어로스 프로 함정 카드입니다. 이놈도 갑자기 오이씨 어로스 프로면은 어로스 엘리트보다 좋은 라인 아니네요?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엔체널 모스로 회귀를 했습니다. 이 함정 카드 피하셔야 돼요. 그나마 뭐 위에 애들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구성이긴 한데 10+3 근데 이것도 1:1 구성으로 10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좋다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방열판은 큼직하게 달아놓긴 했지만 이 함정 카드 제키시고요. 그 다음 봐야 될 놈은 어로스 프로. 이거 어로스 프로가 어로스 프로랑 어로스 프로 AC 두 제품인데 어로스 프로 AC 와이파이 쓰기 위해서 산다 비추천합니다. 지금 AC3168 433메가밖에 지원을 안하는 와이파이 싸구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로스 프로를 살만한 이유가 있나 싶네요. 얘네랑 전원부가 똑같거든요. 어로스 엘리트 풀 ATX 보드랑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요거 제끼세요. 제끼시고 어로스 엘리트는 녹색으로 칠해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뭐 10만원 후반대에 나온다 그러면은 살만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로스 ITX 제품 요것도 괜찮아요. ISL99390 썼습니다. 아까 이거 어디서 본 구성이죠? 누구죠? 예, 팬텀 게이밍 ITX랑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팬텀 게이밍 신차인데 이걸 넘어갈 순 없잖아. 예, 이놈도 히트파이프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방열 면적을 늘렸고요. 거기에다가 충분히 고품질의 드라이버 모스펫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품질 고출력 그리고 와이파이 오디오 이더넷 칩셋도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대 출력망으로 보면은 X570 ITX 보드보다 기가바이트에 그거보다 출력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요놈을 ITX 보드를 찾으실 때 에즈락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 7에 떴습니다.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싼 거 사면 되겠죠. 자, 그 위에 비전 D 이뻐서 사는 놈이죠. 요놈은 하얀색 보드입니다. 방열판이 그런 깔맞춤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품인데, 방열판 디자인 자체는 뭐 두께가 매우 두껍거나 아니면은 발열 해소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이드를 추가시켜 놓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발열 해소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만, 하얀색 이쁜 보드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볼만 하겠네요. 듀얼렌을 사용했어요. 특이하게 듀얼렌 둘 다 기계랜이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싸게 나오면은 비전 D 화이트 세팅하는데 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보드의 등급은 X570EL이랑 비슷한 등급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그 위에는 이제 어로스 마스터가 있는데, 이 어로스 마스터가 골 때립니다. B550인데 뭔 마스터냐 싶었는데, 어로스 익스트림하고 동급이에요. 전원부가 X570 어로스 마스터는 12페이지 플러스 2페이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기억상에 리얼 페이지고. 근데 이놈은 14페이지 플러스 2페이지입니다. 이 어로스 익스트림이 14 플러스 2였거든요. 총 16페이지. 그거랑 똑같다고요. 거기에다가 뭐 히트싱크도 충분히 큰 거 썼고 히트파이프도 넣어놓고. 엑소츠가 어로스 익스트림이랑 동급인 거 보니, 이게 만약에 30만원 중반대 나온다 그러면은 B450 고가형 보드는 평정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에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좋은 제품 있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교 예정이라서 지금 평가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여튼 B50 중에서 가장 베스트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가바이트에도 나름 집중할 만한 제품들 좀 있었죠? 풀 ATX에만 붙은 어로스 엘리트 제품, 아니면은 ITX 어로스 프로, 아니면 어로스 마스터, 요 정도가 참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 어느 제품을 추천할지는 당장 가격 공개가 안 됐으니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MSI 제품 한번 볼게요. MSI 제품 같은 경우에는 A프로가 구성이 어디서 보든 구성이죠. 요 위에 보면은 게임이 드신죠. 걔랑 똑같은 1대1 구성입니다. 1대1 구성이고, 방열판을 그래도 게임이 드신보다 더 큰 걸 달았어요. 진짜 큼직하죠, 방열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딱 B450 박격포에서 플러스 1페이지는 정도의 등급밖에 안 됩니다.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10만원 초중반에 나와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 박격포는 1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좀 애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B50 A프로는 바주카 한번 볼게요. 바주카는 B450 박격포랑 그냥 동급입니다. 전원부죠. 녹색 칠해놓은 게 코어 부분이거든요. 딱 봐도 어디서 많이 보던 전원부 아니에요? 한 페이지당 상2, 하2 붙어있는 그런 박격포랑 완벽하게 동일한 구성이에요. 바주카는 방열판은 기존 박격포 정도 사이즈. 이게 내가 생각해 10만원에 나올 리가 없거든. 아마 이 두 개도 제껴야 될까요? 바주카도 제끼고. 그럼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요? 네, B550M 박격포부터가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드라이버 모스 사용했어요. 뭐 12페이지가 아닌 거 좀 아쉽긴 한데 4 플러스 4페이지예요 얘네 광고할 때는 어디서 이상한 전원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마 칩셋 전원부인 것 같은데 11페이지로 광고하는데 8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열판 큼직한 거 달긴 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이것도 Z40에서 보던 그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재활용했네요. 이더넷 칩셋이나 오디오 칩셋도 상위 제품 썼고요. X570 카본 윗급으로 보이긴 하는데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18만원이라서 3900 정도 쓸 때, 그리고 와이파이 필요하다고 할 때, 지금 카본 쓰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카본은 N채널 MOSFET 썼어요. X570 카본은. 그래서 내가 막 사지 말라고, X570은 에이스급부터 시작이라고 그 밑에 거 다 쓸모없다 그랬잖아요. 듀얼 N채널 MOSFET 아니면 N채널 MOSFET이라고 그렇게 막 깠는데, 걔네들 대신 차라리 이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MOS
나름 괜찮은 와이파이, 거기에다가 랜이나 오디오 장위, 큰 방열판. 그래서 이 박격포 시리즈 B50 박격포는 XO570 하급을 쓸 바에 대신해서 쓸만하기 쓰기에 좋은 보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격은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긴 해요. 토마호크 한번 보겠습니다. 토마호크는 일단 보통 박격포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보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2페이지 더 붙여줬네요. 그래서 5+5 이 정도 급이면 3950 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의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열판 박격포꺼 그냥 떼왔나? 예, 여전히 커다란 방열판 가지고 있고요. 랜은 특이하게 듀얼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1기가 랜, 하나는 2.5기가 랜. 뭐 둘 다 리얼텍 랜이고요. 그리고 사운드 치셋도 상급 쓰고 있어요. 확실히 X570 카본보다는 위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 제품 X570 저가형 볼 바에 이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게이밍 플러스는 함정 카드입니다. 아,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A 프로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함정 카드예요. 방열판 디자인만 이쁜 A 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정 카드입니다. 자, 게임의 엣지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의 엣지는 토마호크랑 전원부 구성은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V코어에는 10페이지가 할당이 되어 있고요. 방열판 큼지막한 거 달아놨고, 리얼텍 2.5기가, 그리고 오디오 칩도 괜찮은 거, 와이파이도 좋은 걸 썼습니다. 얘도 확실히 X570 카본보다 윗등급입니다. 가격적으로는 22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솔직히 카본이나 X570 카본이나 X570 엑지 쓸 바에 나는 이거 쓰겠습니다. 이게 더 낫다 생각해요. 게임의 엣지 한번 볼게요. 게임의 엣지는 아니, 방금 받는 거는 풀 ATX고 여기는 ITX. ITX 게임의 엣지는 55? 조금 아쉽네. 딴 애들은 90A급 드라이버 못 썼는데 얘는 60자에 썼네. 아, 좀 아쉽네. 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엣지는 굳이 만약에 ITX 보드를 고려할 때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ITX 보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팬텀 게임의 ITX 아니면은 어로스 프로 ITX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밍 카본은 어떨까요? 게이밍 카본부터는 애들이 전원부에 자신 있는지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 페이지를 딱 찍어놨더라고요. 우리 IR35201 컨트롤러 쓰고 있고 거기에 TDA21462를 쓰고 있다. 60A급 그거를 이제 더블까지 써서 더블로 치셨다 적어놨음.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 근데 이 정도면 자신을 가질 만하긴 해요. X570 중에서 에이스급이랑 흡사하거든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오디오, 이더넷도 다 상급으로 넣었고요. 방열판도 사실 에이스랑 비교해도 더 크잖아요. 가격만 착하게 나온다면 뭐 이것도 어중간한 급의 그 X570 보드 살 바에 차라리 B550 상급을 사는 게 나아 보인다 느낌이 들 정도로 잘 만들어 놓긴 했네요. 근데 약간 가격적으로 애매하긴 해요. 박격포 사자니 B450 박격포보다 좀 많이 비싸네. 물론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긴 했지만 한 15만원 정도로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15만원, 16만원. 물론 초기가니까 앞으로 1-2만 더 내릴 수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게임 엣지 같은 경우도 그래도 명색이 B550이잖아요. 물론 X570 게임 엣지보다 좋은 제품이긴 합니다. 네, 가격적으로 23만원 정도 하는 거는 약간 높다고 생각해요. 한 20만원 정도에 팔면은 정말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MSI도 위에 바주카 이하급 빼고는 나름 잘 만들었다. 가격적으로 안정화되면은 확실히 B450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많이 보인다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바이오스타입니다. 바이오스타는 아직 제품 등록도 안 했는데 미출시예요. 어? 얘 구성이 좀 특이한데 헐빈하긴 해요. 페이지가 V코어 기준으로 6페이지밖에 안 돼요. 아주 헐빈한데. 근데 싼 거 여러 개 넣지 비싼 거 6개로 떼었더라고요. 보니까 90A급이야 ITX 보드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품 구성을 봐서는 3900급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3950도 전원부 쿨링만 해주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방열판을 딱 봤는데 아, 안 돼.
방열판 위에 덮개 저거 플라스틱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다시피 밑에 주홍색 방열판이 하나도 안 드러나 있죠. 이게 Z490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방열판 덮개 떼고 안 떼고가 10m 차이 나요. 저는 뭐더 높았거든요. 390 쓰기에는 방열판 디자인을 너무 잘못 만들어놨다. 바이오스타는 늘 한두 개가 아쉽던데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어놨네요. 어쨌든 뭐 3700 정도 쓰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3900도 발열 해소를 위해서 추가 쿨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이 생겼네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이오스타라서 강력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한테 5대 회사의 앞으로 출시 제품이나 출시된 제품 다 합쳐서, 그러니까 미출시 제품, 출시된 제품 합쳐서 보여드렸습니다. 당장 내가 강력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오늘은 추천을 안 할게요. 녹색으로 칠하는 또 가격을 보고 사실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냥 품질을 비교해드렸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제품이 출시되고 난 뒤에 이 가격이 정해지면은 여러분이 한번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좋은 제품 골라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만 물러날게요. 바이바이.